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5월 1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5월 15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이제 5월 둘째 주도 벌써 지나갔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는, 뭐 이거저거 사연을 다 빼고, 뭐 적중이 한 6개 정도 나왔는데, 맨 영향가 없는 적중들이었습니다. 뭐 잡패당들이었고, 여러분들께 돈 되는 상한가 한 방짜리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제주 메인 오경주에 1번 멘탈 놓고 한방 때리자. 10번 마 세옹지 마. 1번 10번 18.2배. 그러고 서울 3경주에 뭐 최저 배당이지만 6.1배짜리 1번 런던 파워에 5번 엄청난 걸 6.1배. 복승식은 3.2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꽂았고요. 뭐 1-3착, 2-3착이 오늘도 또몇 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까 그또 4경주가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배당판에 촌극이 좀 벌어졌죠. 제가 인기 대가리짜리가 그 9번마 블루에마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한방 붙일 마필이 있다. A급 승부. 야, 이 제가 11번 막킹 심바를 노리면서 들어갔는데, 킹 심바라는 마필 11번. 김옥성이가 탄거킹 심바가 인기 7위, 대가리에 붙여서 인기 7위짜리였어요. 그걸 조철이 11 킹 심바를 놓고 때려버렸더니 그게 대길이로 갑니다. 11번, 9번이. 야, 뭐 하여튼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아무튼 11 원래는 9번마 블루에머를 놓고 때리려 그러다가 배당을 조금 더 크게 욕심을 부린다고 11번 킹심바를 아예 대가리를 놓고 가갖고 작전 미스였어요. 좀 고배당을 하나 좀 여러분들께 선사를 하려 그랬는데 8.4배짜리 쌍승식은 뭐 뒤집혀갖고 16.0배 나왔죠. 그거 A급 승부가 적중이 있었고, 아무튼 뭐한 6개 적중인데 나머지는 뭐 딜딜했습니다. 오늘 뭔가 좀 상한가를 뭐 저배당이 됐건 중배당이 됐건 고배당이 됐건 조철이 돈을 따야 여러분들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철이 주머니에 돈이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랑할 만한 적중 경주가 없어요. 뭐 그냥 의미 없는 적중 6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뭐 죄송하고요. 오늘 일요 경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한구라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3, 5, 9, 11. 2, 3, 5, 9, 11.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1경주. 그다음에 부산 경마가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또 대상 경주가 하나 있죠. 대상 경주. 코리안 더비 8경주에 있는데, 대가리 상금 4억 4천만 원짜리인데요. 요거는 일부러 제가 승부처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어차피 4번 컴플리트 밸류 놓고
압축해서 먹기인데, 이건 뭐 배당이 별로 재미도 없고, 보는 재미로 만족을 하려고, 이번 대상 경주는 제가 코리안 더비는 승부처로 잡질 않았으니까, 뭐 현장 예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예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들을 해주셔가지고 어제 오늘은 그래도 한반 이상이 하루 전에 입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일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해졌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는 기존 회원분들 중에서 뭐 오래되신 분들은 말안 해도 알아서 탁탁 확인 문자가 갔는데 요새는 확인 문자를 안 넣어주면은 처리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문자 회원님들께서도 자 입금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입금자 성함만이라도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했다고 좀 이름만이라도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5월 15일 1호 경마. 자, 오늘의 첫 승부처 과천 이경주 국산 육군 경주부터 출발을 합니다. 1200으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인데요. 3세 이하짜리. 자, 오늘은 뭐 이름을 지정한 특별 경주들이 많아요. 요번 경주는 4회 때 코리안 더비 우승마 햇빛 마을이라는 마필의 기념 경주입니다. 햇빛 마을이 예전에 선행마였죠, 선행마. 자, 요번 이경주.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면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제가 말을 좀 세게 못하고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목이 컨디션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갖고 목 컨디션이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막 목이 막 따끔따끔하고 자,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자, 이번 경주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한 2번 마톱 클래스입니다. 측정 경주에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질러 나오면서 선행을 가갖고 버텼던 그런 마필인데요. 송환베스트라는 마필한테 결국은 따이긴 했지만 그만큼 외곽을 돌았던 무리했던 전개가 있었다. 구조 강성호 마방입니다. 2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여가지고 뭐 외곽에 6번 마 MJ 타임이 있지만 2번 마톱 클래스가 지지고 나가서 한 바퀴 도는 그런 그럼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에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지금도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소리 들리시죠? 제가 진동으로 해놨는데 목금토일은요 입금을 하시면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전화를 못 받아요. 목금토일에는 좀 문자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이번 마톱 클래스를 놓고요. 뭐 잘잘하게 팔리는 놈들 한 8~9마리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 대표적인 새 마필 후차권 새 마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합니다. 자, 이 4번 마 가나 패션이라는 마필이 파그루니가 능검 받았고 그다음에 이영호가 받았고 자, 이때 바닥바닥이에요. 불합격했죠. 다비드기수 손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재검이 좋아졌습니다. 뭐 물론 말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은 이영호 기수는
현장에서 말몰이하는 것도 그렇고 능건 받는 것도 아무튼 제 눈에는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그 주행검사 통과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지만 1분 07초 나오던 말을 다비드가 타니까 1분 03초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하면 4초가 차이가 날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자, 4번마 가나 패션. 거기에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죠. 6번마 MJ 타임. 아, 2착으로 입상에 성공 아쉽게 따였죠. 선행 갔다가. 뭐 선입도 되고 선행도 되는데 이마필은 그래도 선행 가는 게좀더 나아 보이죠. 선행 갔을 때 입상을 하고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앞에 붙다가 뽀로록 자빠집니다. 자, 6번마 MJ 타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외곽에 9번마 원더풀 타임이라는 마필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외곽 선입으로 갖다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박태종 기수의 9번마 원더풀 뮤직. 이 원더풀 시리즈 이미경 마주 이 마주 복색이 꼭그 일본의 오이경 마장에 마토바 후미오 기수 그 노인네요. 마침 58년생 전설이죠, 전설. 일본 지방 경마장의 최고 전설인데 아직도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종 기수도 지금 뭐그 양반만큼은 안 되더라도 아무튼 대한민국 레전드죠. 2173승. 그 양반은 8000승인가 그래요. 8000승. 일본은 경마장도 많고 말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죠. 자, 아무튼 9번마 원더풀 뮤직의 박태종 기수까지. 그 외에 뭐 3번 비플라워, 5번 미르파워, 8번 화이트캣, 뭐 11번 야무진 세강자 이런 것도 꿀럭꿀럭대고 팔리는데, 자, 이런 건 제껴놓고, 자, 요번 첫 번째 승부처의 포인트는요, 자, 2번만 톱 클래스를 놓고 4번 가나 패션, 6번 MJ 타임, 9번 원더풀 뮤직, 요세 마리 중에서, 아마 세 마리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팔릴 겁니다. 어떤 놈이 최저배당 갈지 모르겠는데. 자, 이 중에서 한 마리를 완전히 꺾고, 딱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제가 볼 때는 그세놈 안에서 결정이 나는데, 세놈 중에서 한 놈을 꺾어내면 때리고 바치기 찍어 먹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요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햇빛 마을 기념 특별 경주, 요번 경주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깔끔하게 적중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오존장 승부자금 만들고 가겠습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연타로 삼경주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200 삼경주인데요. 자, 이번에는 또 더비 5회 더비 우승마 해암장군. 뭐 여러분들 올드 팬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해암장군. 참 좋은 마필이었는데. 자, 이번 삼경주는요, 이경주와 마찬가지로 찍어먹기 승부인데, 자, 삼경주는 백판짜리 한 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이경주는 제가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본 삼경주는요, 대가리 놓고 백판짜리를 한놈좀 노리는 놈이죠. 그야말로 백판이에요. 배당판에 털 하나 없는 백판.
점 하나 없는 백판. 아마 뭐 찍혀봐야 점 한두 개 찍혔을 겁니다. 제가 본 삼경주의 우리 승부처의 대가리는 자 바로 2번마 소베라니아죠. 직전 경주에 선행과 같고 잘 가다가 느닷없이 세화꽃이 날라오는 바람에 이 김용재 마주님 마필이죠, 세화꽃. 그래가지고 2착에 머무르고 말았는데, 자 이제 올라가야죠. 레이팅도 35점 꽉 차가지고 2번 게이트까지 받아들었는데 승부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자 2번마 소베라니아 대가리를 놓고, 자 요거는 제가 냄새를 좀 피우질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또 조철 스타일 회원 여러분들은 중요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눈딱 감고요. 제가 볼때 아마 2번마 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강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소베라니아가 제가 볼때한 30배, 한 30배에서 40배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모르죠. 조철이 A급 한 방으로 날리면 한 30, 40배 시작하다가 한 20여 배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자, 2번마 소베라니어를 대가리로 조철이 노리는 한 놈. 허를 찌르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 백, 제가 여기 위에다가도 레이스 포인트에 써놨죠. 잊어먹지 마시라고. 2번 소베라니아에 붙여서 일단 백판짜리를 한방 공략을 하는 두 번째 승부처. 요거 삼경주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조철도고. 요런 거 한구라 걸리면 오전장 한방 먹고 기분 좋게 점심 식사하시고 하루 종일 놀기 좋은데요. 자, 삼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부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5경주, 9경주, 11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자, 먼저 오늘 과천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유권의 1700. 자, 요번에는 15회 코리안 더비 우승마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 지금 이 순간도 참 명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지금 이 순간의 자마가 지금도 대상 경주 싹쓸이 하고 있죠. 자, 암튼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필이요, 원래 49조 지영철 마방인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죠. 얘가 데뷔전에 뛸때 데뷔 2전째인가 3전째까지 지금 그 조교사로 나가 있는 김동철 기수가 그때 기승을 했죠, 옛날에. 이 좋은 말을 두 번인가 세번 타고 뺏겼어요, 세영이한테. 대가리는 고사하고 2착도 못하고 3착, 4착 뭐 배당판에 4배, 5배 이러고 팔리는데, 야, 그때 하여튼 김동철 기수가 기수로는 바진데 그래도 조교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순간 마명이 나오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오경주도 배당판 쩔지 마시고 20배짜리 완짱 찍어 먹는다. 제가 요 위에다가 써놨습니다. 오늘은요, 그 배당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생각 같아서는 아예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면은 하나가 걸려도 좀 크게 걸리는데,
조철의 예상 스타일은 그렇지 않죠. 막 무리하게 뭐안 들어오면 그만이지 이런 예상은 안 합니다. 제 지갑에서 나오는 피 같은 돈도 저도 돈이 날아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 마법은 없습니다. 자, 요번 경주 10번 마 에피파니입니다. 10번 마 에피파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의 대가리 10번 마 에피파니.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승을 했다가 문세영으로 바뀌었는데, 자, 22조 안집사님 거, 안집사네 거, 에피파니. 선입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옥성이가 직전 경주에 무빙을 뜰려다가 못 떴죠. 무빙을 뜨다가 못 뜨면은, 완전히 자빨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말이 기본기가 좀 있는 그런 마필이고,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1300에서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별로 아쉬워 보일 거 없다. 문세영 기수가 아마 작전을 다 세워놨을 겁니다. 10번 마, 에피파니. 자, 요 놈을 놓고요. 뭐, 8번 블로마인드, 9번 컨츄리 로드, 뭐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준대끼리 갈 겁니다. 그두놈다 걸음이 느려요. 게다가 이연종이가 타는 대끼리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 다음에 조인건이가 이제 더비 때문에 올라왔는데, 9번 마 컨츄리 로드라는 마필도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습니다. 2착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4번 뛰는 동안 6착, 2착, 4착, 3착이래요. 뭔가 믿고 한방 때릴 그럴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마필들은 뒤에 골라서 한 마리만 받쳐놓고, 10번 마 에피파니를 대가리로 놓고요. 요마필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해진 그런 마필입니다. 10번 마 에피파니도 마찬가지고,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화되는 거는 그만큼 힘을 쓰는 구간을 나눠서 쓸수 있다는 얘기죠. 단거리 취입하는 마필들보다 힘이 좋은 마필들은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꾸역꾸역. 자, 이런 1700이 특히 그렇죠. 자, 요것도 또한키 걸린 게 있어요. 10번 마 에피파니. 요놈을 대가리 놓고, 대끼리 준대끼리 맞고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8번 브로마인드나 9번 컨츄리 로드가 인기 2, 3위 갈것 같은데. 자, 이런 애들 느려 터진 마필들 뒤에서 올라오다 말면 복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요번 첫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올려놨습니다. 배당판에 쩔지 말고 20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때리자. 조철이 문자를 딱 받아보고 배당판 이렇게 딱 보세요. 몇 배나 나오나. 제가 볼때 정상 배당이 한 2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주력 한 방짜리가 한 20, 30배 나오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배당판에 그때 쫄지 말라고 제가 여기 위에다 써놓은 겁니다. 뭐 문자나 ARS 듣고 딱 배당판 봤는데 30배다. 이거 한방 메인 승부 간다. 새끼 미친놈 아니야.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배당이 좀 나온다고 예고를 드리는 그런 마필이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1700에 어울리는 딱 걸린 한 놈. 10번 마 에피파니에 붙여가지고 완장으로 갖다 조지는 오늘 첫 번째 예치권 20장 메인 승부.
뭔가 느낌이 좀 싸하게 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삼경주도 그렇고 오경주도 그렇고, 자, 이런 거는 하루에 한두 번만 걸려도 상한가가 후가닥 넘어갑니다. 그죠? 그때부터 자금 조절 들어가면 되는데, 자, 아무튼 요번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배당판에 쩔지 마시고 20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두들겨 팹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두 번째 메인 승부가 구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요. 국산 4군 1400 핸디캡. 야,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 경주입니다.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이거는 배당판에 대끼리 배당도 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될것 같은데, 국산 4군의 1400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레이스 포인트 계속 숨 고르기 하고 있었던 한 놈이 있다. 숨 고르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방송에서 지난 경주 빼먹었다, 뭐 최근에 계속 안 갔다, 이런 말또 마판 넘버원이 또 그런 말 하려면 또질 떨어지잖아요. 숨 고르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에는요, 마필의 능력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엇비슷한 마필들인데요. 약한 상대 만난 2번 마 글로벌 영웅부터 해가지고, 상태 좋아진 페로비치로 바꿔 태운 3번 마 조이 브란더, 선행 출라에 나갈 수 있는 4번 마 두손 판타스틱. 기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이현정 기수가 기승을 한 5번 마 보디가드도 차분하게 선입견기할 수 있는 찬스를 만났고요. 자, 김태희 기수의 감량 기수를 태운 7번 마 유정 챔프도 선행을 편하게 간다면 또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발빠른 마필이고, 직전 경주 우리가 메인 승부 한 구라 찍어 먹었던 8번 마 슈퍼 액턴, 자, 멀로 기수가 잘 타냈죠. 스카이 망치에 붙여가지고 인기 5위짜리 조철의 메인 승부 한 방이었습니다. 8번 마 슈퍼 액턴. 다음에 외곽에서 또 선행 빠른 또 빼놓을 수 없는 9번 마쿨 프린세스. 자, 이 마필들 안에서 제가 지금 7마리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요 안에서 대가리도 있고 짝꿍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분명히 배당판에서 아마 외면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도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다른 놈들에 비해서 그나마도 덜 팔리는 마필이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계속 잡바위 때려놨던 한 놈, 요번 경주 요 조판에는 고놈이 딱 대가리로 걸렸다. 현장에서 아마 어떤 놈 하나가 세게 대끼리로,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마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리저리 하이바 좀 굴리고 연구를 해본 결과, 너는 딱 걸렸다, 너는 딱 걸렸다. 이제 숨만 고르다가 숨 한번 크게 쉬고 삐지고 나올 놈이 하나 딱 걸렸습니다. 그놈을 달러박스에 대갈통으로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시원하게 한국어를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메인 승부죠.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자, 마지막 11경주. 역시 9경주와 마찬가지로 혼전 접전입니다. 11경주와 9경주는 달러박스 승부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비슷하게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없을 겁니다. 자, 벤츠한테 상한가 예약하고 고고싱 현재 진행형이죠. 자, 벤츠한테 뽑으러 갑시다. 뭐 벤츠한테 얘기가 나오면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조철의 오랜 골수팬 분들은 다들 과천 본장에서 다들 그 순간을 함께 했었는데요. 조철이 막건질 해가지고 그날 6천만원인가 따가지고 타고 있던 CLS 벤츠 CLS를 S600으로 바꿔 탔던 바로 그날입니다. 기분 좋았죠. 뭐 말 그대로 벤츠한테 때리자 그래갖고 벤츠한테 바꿨죠. 뭐 배당도 별로 안 컸습니다. 그때 김혜성이가 탔고 김혜성이가 아니라 이동국이가 탔죠. 근데 말 이름은 지금 잊어먹었는데 이동국이가 탔고 구조 마필인데 대가리에 붙여서 꼴찌예요. 꼴찌. 근데 대가리에 붙여서 29.8배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15장 갖다 지져 먹었는데요. 야물게 먹었죠. 뭐 갖고 있으면 또 돈 쓸까봐 갖다 바로 바꿔가지고 조철이 타는 차를 좀 업그레이드 시켰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뭐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그 조철 스타일 대문에 보면 조철의 그 영상이 있죠. 그 막건 산 것도 이렇게 막건도 다 찍어 있고 그런 것도 한 방 또 때려야죠. 조철 스타일의 대문에 보면은 그 영상 쭉 예전 거 찾다 보면은 그런 재밌는 영상들 많습니다. 시간 날 때 한 번씩 좀 보시고요. 자, 마지막 11경주도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마 출주 공백은 있지만 선행보로 보이는 7번마 좋은걸 용근이가 탔고 계속 센 편성에서 그래도 뛰어왔던 11번마 최고레이스 빅투아르 기수 요 두 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조철이 노리는 놈은 요 두 마리 말고 다른 놈 하나 기복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적정거리 맞은 놈이 하나가 딱 걸렸습니다.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11경주가 경주 거리에 변수가 좀 있을 겁니다. 출주 주기도 체크를 좀 해서 특히 7번마 좋은 걸 같은 거는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죠. 야, 요 11경주가 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뛰는데 조철이 머리로 이러고 막 그 구려보면은 아, 너는 요번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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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너는 올 수밖에 없어. 너는 이 자식아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어. 자, 영구도 다 끝났고 이거는 와야 정상인데 이 게임이 이게 와야 말이지. 자, 아무튼 그 뭐냐 과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 관리원들이 이제 파업 때문에 특히 제주도가 그래서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좀 많이 터졌죠. 지금 과천, 부산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데 빨리들 좀 타협점을 좀 찾아서 좋은 길로 좀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10일 경주는요, 뭐두말 않고 적정거리 맞은 놈 1200에 제가 원하는 문짝도 받았고 또 원하는 등짝도 제대로 앉았고 요번에야말로 인기 1, 2위짜리 대가리 따라갑니다. 모든 조건이 지금 배 사전 인기도에서는 분명히 밀려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지는 몰라도 아무튼 요거 마지막 메인 승부 기분 좋게 마무리해가지고 문지방 넘어갈 때 뒷주머니가 이렇게 좀 두둑하게 갈수 있도록 야물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2, 3, 5, 9, 10일. 자, 이렇게 5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는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먼저 부산 2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200으로 열리는 요거는 이제 부산 거 코리안 더비 13회 더비 우승마였죠. 천년대로 3조 오문식조 교사 마방의 마필이었습니다. 천년대로 하면 뭐 최시대 기수, 그죠? 최시대 기수가 생각이 나는데 천년대로 경부대로 뭐 도로 시리즈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자, 요거 천년대로 기념 경주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오늘 토요일 경마 제가 두놈땡땡 단통 승부로 예고를 드렸던 경주가 그거는 좀 실패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두놈땡땡 뭐 배당을 잡는 것도 좋지만 이거저거 막 널브러진 거다 제껴놓고 딱 오리지널 단통 한방 때리는 것도 재미가 있는 스릴이 있는 승부죠. 어제 우리 금요일 경마에서는 두놈 땡땡 단통 승부가 성공을 했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는 실패를 했었고 자 이제 요번 내일 일요일 경마 다시 한번 오리지널 단통짜리가 또 하나 걸려가지고 배당의 메리트도 좀 있고요. 단통으로 한방 때리러 들어갑니다. 1200이죠. 1200. 1200으로 열리는 부산 2경주인데 자 이거 여러분들 팬텀퀸 백판이죠. 여기 마주 이름 잘 보십시오. 말구유, 그죠? 제가 이 말구유 마주 거 오늘 두 마리가 또 출주를 하는데 하나가 뭐더라? 이따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요놈은 좀 걸음이 좀더 늘어야 돼요. 말구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무슨 조합 조합 마주들이에요. 조합 여러 명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 그중에 그 회장 말구유 마주 회장을 제가 또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양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구유 마주고 쌍복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를 한방 때려 먹었죠. 이따가 나오는데요. 자, 아무튼 1번마 팬텀키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야, 이 6번마 폭풍질주를 대가리 놓고 다 팔리죠? 2번 영천파워부터 3번 퍼플망고, 7번 원더풀 리얼티, 8번 판타스틱 매직. 거기에 뭐 5번 사이먼 탑건도 조금 팔릴까요? 이런 건뭐 돼도 않는 마필이고. 자, 아무튼 6번마 폭풍질주는 기승기수도 소승은이로 바꿔놓고 출주 공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마는 재검시 모습 상당히 좋았고, 특히 재검 봤는데 채찍발을 기가 막히게 받더라고요. 김태현이가 능검을 받았는데 쭉쭉 미는데 미는 대로 나가더니 직선 들어와갖고 채찍 한 서너 대 딱딱 때렸더니 말이 쭉쭉하고 기하 변속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좋은 거죠. 채찍에 반응이 있는 마필들이. 6번마 폭풍질주가 휴양 갔다 와서 지금 좋아져 갖고 왔어요. 요 폭풍질주를 놓고 2번마 영천파워, 3번마 퍼플망고, 거기에 외곽에 두 마리, 7번 원더풀 리얼티, 8번 판타스틱 매직. 자, 과연 어떤 놈일까요? 단통으로 갖다 때립니다, 단통.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네 마리가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한네 배, 한세 배에서 여섯 배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요런 거 그냥 쌍복 단통으로 한방 날리면 삼복승 같은 거, 삼쌍승 같은 거한두 마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갱도로 때려잡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삼쌍승 배팅 같은 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 자, 요번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폭풍질주 제가 채찍 반응이 좋다고 해놨죠? 이런 건 제가 이제 기억나라고 해놓은 거고. 기승기수도 김태현이보다는 소승은이가 훨씬 낫고. 자, 폭풍길주 놓고 명색이 영천 시리즈 1조, 영천 파워, 퍼플망고, 원더풀 리얼티, 판타스틱 매직. 자, 요거 네 마리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왜 보여드렸을까요? 보여드리면서 요런 내용 좀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대충, 아, 그럼 각이 나오시죠? 아, 교철이가 어디다가 때릴라 그러는구나.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려고 제가 교철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천 이경주는 오늘의 단통 승부처, 두놈 땡땡, 받치는 거 없이 오리지널 단통으로 신나게 한번 달려볼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부산 메인이 삼경주, 육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 육경주. 자, 부산 삼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완전히 뭐 점배당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부러졌던 1번마 짱입니다. 포리스 캠프 자만데요.
이때 모습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4월 1일 경주에. 그 4월 24일 경주에는 앞에 붙어서 잘 갔는데, 매니피송한테 선행이 뺏기면서 외곽을 좀 도는 게 패인인가요? 아무튼. 얌전하게 그냥 7번, 2번 한방 때려놓자 했더니 67.8배가 터졌어요. 짱이가 빠지면서. 자, 요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고, 우리 애기 엄마, 김혜선이, 애기가 많이 잘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크고 있겠죠, 뭐. 자, 1번 마 짱이. 그 다음에 공백이 있다 나오는 4번 마, I will be free. 이 능검 재검시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공백이 있어도 별다른 부상 내역은 없고요. 뭐 타박상, 근육통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었고 그냥 휴양 차원에서 갔다 온것 같아요. 거기다가 위험맥까지 탔고. 자, 여기는 또 짱이는 직전 경주 아쉬웠던 그런 모습 한번 만회해보자. 경주거리 줄여가지고 김혜선이가 딱 올라갔습니다. 자, 위험명 김혜선. 다행히 4번 I will be free가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짱이하고 비빌 일은 없지만은. 자, 조철이 요번 경주에 승부처로 가져간 이유가 뭡니까? 요두놈 사이에 슬그머니 찡길 아나짜리 달라박스 한 마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승부 한번 보자 그런 겁니다. 내일 현장 상황을 보면 요거 두 놈이 아마 한 3배 넘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3배가 넘으면 받치기라도 받쳐야죠. 그러면 받치기 배당이 나오니까 3배가 넘으면 이미 저는 깨진 막건으로 보일 것 같아요. 내일 현장에서 좀 봐야 되겠지만은. 자, 아무튼 1번, 4번 사이를 파고들 아나짜리 한 놈을 또 조철이 눈가리로 딱 찍어놨기 때문에 그놈을 노리는 승부처가 바로 부산 삼경주입니다. 뭐 이경주에 단통으로 먹은 거, 두놈 땡땡 단통으로 먹은 거, 자, 이거 삼경주에 한 반만 뚝 뛰어가지고 삼경주 한번 배당 한번 짭짤하게 잡아보시자고요. 자, 부산 삼경주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고, 다행히 그래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목이 쉬었는데도. 자, 부산 마지막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6경주고요. 자, 1등급의 2000m 별정 B형입니다. 레이팅 140점까지고요. 대가리 상금 6천만 원짜리. 자, 이번 경주는 8번 석세스 마초, 9번 바베어리언인데. 그죠? 두 마리가 깜빡깜빡 대고 있을 겁니다. 직전 경주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앞방 떠가지고 여유로운 걸음을 보여줬고. 9번마 바베어리어는 이게 도대체 지금 몇 연속 입상인지는 모르겠는데, 19전 9승 2착 7번. 그럼 16번 들어온 거고, 3착 1번, 5착 1번. 딱 1번 빠졌네요. 그죠?
그런데 상금이 아직 4억 2천밖에 안 되는 거 보면 큰 경주를 못 먹었네. 큰 경주. 큰 경주 한번 먹어야죠. 자, 이번 경주 대비 바베어리어는 부담 중량이 58이 올라갔습니다. 58. 요게 좀 변수가 될것 같고. 8번마 석세스 마초. 직전 대비 3kg 올라갔죠.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이 메인 룸에다가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써놨던가요? 경주거리 2000m를 제가 강조를 했어요. 거기다 대가리는 요놈이다 그러고 달러박 표시를 해놨죠. 자, 그거는 뭐를 의미를 하느냐? 뭐이 석세스 마초가 밑줄 쫙 좋죠. 내용도 다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2000m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8개를 한번 펴보면 잠깐만요. 자, 얘는 2000m를 뛰어본 적이 지금 아직까지 8개 전적 중에도 없죠. 석세스 마초 쭉아 여기 1800 한번 뛰어봤네요. 그죠? 1800을 한번 뛰어봤어. 3군 승군 할때 그죠? 그 아무튼 부담 중량이 이제 갈수록 쭉 높아졌다가 승군하면서 또 빠지고 여기서 12월 달에. 직전 경주는 무려 51kg까지 빠져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널널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9번마 바베리언도 부담 중량이 지금 58이면 이빠이죠? 뭐 54, 56, 57 뛰다가 9번마 바베리언도 조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경주거리 2000m에 딱 맞는 앞뒷방 다 있고 마필은 9마리밖에 출주를 안 했지만은 요 8번, 9번, 8번, 9번 그 중에서도 특히 8번 과연 2000m를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고. 바베어리언이 연투를 계속하면서 과부담에도 연투를 계속하겠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놈한 놈을 강하게 붙여가지고 마지막 메인 승부 한방 시원하게 매조지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 6경주 마지막 최대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5일 1호 경마 과천 부산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과천은 2, 3, 5, 9, 11, 2, 3, 5, 9, 11.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끝내기 전에,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주무시기 전에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시면은, 확인 문자가 다들 갈 겁니다. 뭐, 바로바로 안 와도, 조금 기다리면 다 오니까요.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만 보내놓으면. 가능하면 전화로 말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통화는 하기가 힘드니까 바빠서. 아무튼 현금 문자 바로 좀 빨리 좀 부탁 좀 드리고, 진짜로 너무 바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늘도 여러분들 일경주에 못 받으신 분들이 또 발생을 했어요. 제가 들은 거 운영자한테 들으니까 30, 40분 정도 일경주를 못 받으셨대요. 접수가 막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 회원분들도 입금하고 난 다음에 꼭 핸드폰에 문자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접수가 빠릅니다. 저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